부산 시금고 선정을 놓고 예상 밖의 3자 경쟁 구도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은행이 24년에 아성을 지켜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부산교육청, 가덕신공항 금고 선정까지 이래저래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주금고에 BNK 부산은행과 KB 국민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 등 세 곳이 지원했습니다.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은 예상했지만 기업은행의 참전은 뜻밖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수원 시금고 외에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기업 지원에서 강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계속해왔다는 기업은행. 올해 부산 중소기업 육성에만 120억 원을 출연한 국민은행에 그동안 지역사회 기여해 있는 독보적인 부산은행의 정면 충돌인 셈입니다. 부산시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는 15조 7천억 원 정도인데 보통 금고 선정 결과에 따라 70%는 주금고에서 나머지 30%는 부금고에서 각각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이런 부산시 금고는 6조 8천억 원 규모의 부산교육청 금고를 포함해 일선 구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10조 원대 공사 자금이 걸린 가덕신공항 주금고 선정도 걸려 있어 금융업계로서는 더욱 민감합니다. 저희가 부산은행을 현재는 주거래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연말에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금고와 부금고가 서로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 아래 부금고에서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맞붙으면서 부산시 주금고 3파전, 부금고 양자 대결의 복잡한 셈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